자, 그러면 오늘 우선 리모델링 용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래 리모델링이요, 부동산에 좀 사용하는 용어 맞나요? 네. 보통 부동산과 건물 쪽의 그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양으로 바꿀 때 쓰는 용어이신데요. 보험에서도 똑같이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안 되는데 그러면 새 집으로 바꾸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는데요. 새 집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뼈대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불편한 건 빼고 고치시고 부족한 거는 만들고 채워놓고 해서 내 집을 만들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전에 가입한 불필요한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내 몸에 맞는 보험으로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오래된 거는 다 안 좋은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액이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신생물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즉 새로운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더 넓은 보장들은 더 채우고 빼고 작업이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래된 건물을 다시금 좀 바꾸듯이 보험 역시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능은 업 시키고요. 또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메디컬 푸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비를 대출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이들을 메디컬 푸어라고 하는데요. 즉 의료 빈곤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험료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MC님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보험을 든든히 들어놓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활비에서 좀 어느 정도 차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보험에서 진단금 내지 수술비를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하시게 되시는데 표를 그 치료비 마련하는 방법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가구 수의 13.1%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요. 엄청 작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2019년 기준으로 98.2%나 되는데요. 그러면 웬만한 가정에는 보험이 두세 개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13%만 보험으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못하셨거나 잘못 가입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보험으로 마련한 이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치료비를 마련하실까요? 저축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마련을 하시거나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 손을 빌리게 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대출이나 사채를 끌어쓰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완치가 되신 연휴에는 생활고가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물론 생활고로 이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렇듯 보험은 필수입니다. 내 라이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사례들이 지인이 부탁해서 가입을 했다. 아니면 선배가 좋다고 해서 가입했다.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내 보험이 없어지고 손해를 보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하지 마라. 모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불안함을 갖고 사실 건지 아니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사실 건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내 보험이 잘못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이 생애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하시겠습니다. 네, 집에서 뭐 한 가정당 한두 개의 보험을 가입해서 거의 보험 가입률이 98%가 넘는데 의료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단 13%, 정말 적죠. 그만큼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들어볼까요? 네, 제가 리모델링을 왜 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의료비 상승이 있을 건데요. 의료비 상승은 물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의료비의 상승도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기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실손보험의 개정이 있습니다.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입 여부에 있습니다.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시겠습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요. 지금 내가 보험을 가입했던 게 생명사인지 아니면 지금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 쪽에 무게를 두신다면은 아무래도 생명사가 맞겠지만 난 실비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맞거든요. 이런 비율적인 부분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리모델링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가입하신 보험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기존에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보장 넓이가 넓은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담보들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사의 관리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인이 권유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보험이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보험에 대한 설명도 듣지도 못하시고 가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로 걸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을 어디서 어느 보험사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리모델링을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보험료 내는 게 버거운 분들과 보험료 때문에 저축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리모델링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장을 많이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가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보험이 저축이다, 내면 언젠간 모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보험은 보장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누구나에게는 좋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작더라도 최소한의 보장과 그런 거를 갖고 가서
오랫도록 롱런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르는 사람과 내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약관을 한 번도 쳐다보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리모델링을 최소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받으실 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속한다 생각을 하시면 지금 바로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셔서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주식도 그렇죠. 야, 이 종목 좋대 하면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 역시도 이거 보험 좋대 하시면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리모델링 받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본인이 공부를 해서 내 보험을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받는 게 좋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다른 리모델링이 되실 것입니다. 이유는 가입한 보험이 다르실 거고요.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다르실 거고요. 이외에 가족력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개개인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체형이 다르듯 맞춤 정장을 입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단사의 역할을 전문가 분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다른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보기 편하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내 보험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장을 받으시면 누구나가 좋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작은 보장이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으로 롱런할 수 있는 보험료를 한다는 것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욕심 때문에 많은 보장을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간에 의도치 않게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부족하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의 여력이 늘어갈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 점 꼭 기억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요, 보장은 크지만 보험료는 자신에 맞게끔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사례일까요? 네. 이분은 28세 여성분이었는데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신 보험을 물려받아서 유지 중이셨던 고객님이신데요. 월 보험료 17만 원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보험이라 보장 범위에 비해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보장 내역도 어린 자녀였을 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 내역도 꼼꼼히 잘 가입을 하셨던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에 있어서 감소가 되면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셨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장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줄여드리는 리모델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험료를 줄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보장금에서 저희가 이제 답을 찾아가지고 좀 줄여드렸는데요.
사례자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1억 원이라는 사망보장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유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보장금을 5천으로 줄여드리면서 그 사망보험금 5천 감액 비용이 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험료 1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감액을 좀 도와드렸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표로 보니까 확실히 줄었습니다. 보험료가. 다른 사례는 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암에 대한 가족력은 가지고 있으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그 많이 느끼시고 계셨던 사례시라 저희한테 좀 저렴하게 조금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데 많은 비용을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따져봤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보장을 갖고 가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분은 월 보험료 2만 8천 원에 실손을 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암 진단금 최소로 1억 원을 보장해드렸고 표적항암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리는 그 가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주시네요. 자, 리모델링 끝으로도 관련해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리모델링 또한도 잘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험은 내 자신에게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보험을 하느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보험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내 보험에 관심과 욕심을 내지 말고 롱런할 수 있는 적당한 보험료의 리모델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한 리모델링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롱런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뭐 기존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주성 선생님과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